14경주 시작됐습니다. 김영민 선수가 1코스, 2코스 이용세, 3코스 기련태, 4코스 정민수, 5코스 김태영 선수, 그리고 6코스 조성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조성인 선수 그리고 이번 이용세 선수가 소개 항주 대회에서 앞서 있습니다. 1번 김영민 선수는 1코스 연대율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김영민 선수가 현재 시즌 4승, 2번 이용세 6승, 3번 기련태 선수가 현재 시즌 5승, 4번 정민수 4승, 5번 김태영 선수가 1승, 6번 조성인 선수가 현재 시즌 1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터 성적은 6점대 모터를 장착한 2번 이용세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자, 14경주 출전 선수 모두 스타트 라인을 통해서 스피드를 높였습니다. 14경주 스타트했습니다. 14경주의 스타트인 정성입니다. 1번 김영민 선수의 안쪽으로 2번 이용세 선수, 2번 이용세 선수의 바깥쪽으로 6번 조성인 선수, 6번 조성인 선수와 2번 이용세, 2번 이용세 그리고 6번 조성인 선수, 6번 2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1번 김영민 선수, 6번 2번 1번이 선두권 접전 펼치면서 2턴 마크 통과. 6번 조성인 선수, 6번 조성인 선수가 현재 선두 처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조성인 선수의 옆쪽으로 2번 이용세 선수의 바깥쪽은 1번 김영민 선수, 다시 한번 1턴 마크 통과. 현재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6번 조성인 선수 소개 항주 대회에서 가장 앞서 있었고요. 오늘 앞선 4경주에서 임빠지기 우승을 차지했던 6번 조성인 선수가 이제 2턴 마크 통과했습니다. 6번 조성인 선수는 5점대 모터인 128번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2번 조성인 선수에 이어서 2번 이용세 그리고 1번 김영민 선수의 뒤쪽은 4번 정민수 선수 1턴 마크 통과했습니다. 2번 조성인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시즌 14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번 조성인 선수에 이어서 2번 이용세 뒤쪽에서 1번 4번이 3위권 다툼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2번 조성인 선수, 조성인 골인 이어서 1번 김영민 그리고 4번 5번 3번 결승선 통과한 제1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